간밤에 미국 뉴욕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나스닥은 올랐는데 S&P 500이나 다우지수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할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도 대기하고 있고 또 내일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지표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의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여줄지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그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과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개장 전 탑3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뭐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증시에 좀 많이 좀 낙폭을 좀 보여줬죠. 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권에 있다가 뭐 마이너스권으로 좀 내려오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뭐 증시가 좀 내려왔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동의 전쟁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는 뭐 이스라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레바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전쟁 확산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에 좀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자면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TSMC는 소위 얘기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이제 6%나 상승하고 있고 뭐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 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그게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걸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투자 심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좀 낙폭이 어제 좀 과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의 체력이 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부분들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데이트레이딩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고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을 좀 약화시키고 있는 흐름들이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밸류업 관련된 지수를 어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도 있었고 뭐 거기다 중국 경기 부양책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좀 좋은 이슈가 세 가지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키포인트는 반도체가 얼마만큼 좀 반등을 보여주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수출 물량 쪽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 업종이 거의 다 보면 수출 물량 다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반도체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 부분들 오늘 또 오늘 같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외로 지금 14%나 좀 급등했는데 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쪽에서도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게 세계 최초로 뭐 소형 전구체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도 좀 같이 좀 내려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뭐 이 부분들 또 왜 내려가나 좀 찾아봤더니 일본에 좀 TD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MLCC의 이제 세계 3위 업체인데 여기서 그 전에 6월 18일 날 이미 소형 전구체 배터리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여기서는 처음 와트시까지 에너지 밀도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삼성전기 쪽에서 만든 거 200와트시까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기가 좀 힘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흐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우리 시장의 체력이 유독 약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반도체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리섭 위원이 오늘 뽑은 세 가지 키포인트 어떤 걸까요? 네,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K옵션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K옵션이 자회사 투게더아트를 통해서 STO 사업을 영위 중인데 지금 그 분위기가 좋죠. 21대에서 국회 토큰 증권 제도화를 주도했던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 21대에서는 통과시키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지나가서 그 법안이 폐기가 됐지만 코스콤 신임 대표 이사로 가셨어요, 이분이. 그 국회의원에서는 탈락을 하시고
근데 이 코스콤이라는 이 증권 요 관련 기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토큰증권 법제화에. 그리고 이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어받아서 젊은 의원이 이제 이 트렌드에 맞게 이 법안을 주도를 할 텐데 이번 연도 안에 아마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마이클 조던 카드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못 사던 마이클 조던 카드를 한 조각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K옵션을 비롯하여 서울옵션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연말에 아마 가시화되는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음식물 처리기 관련주 에드바이오텍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남편분들 부인이 시킨다고 손 덜덜 떨면서 음식물 버리기 너무 귀찮죠? 그래서 아예 돈 주고 사버릴 텐데 4세대 음식물 처리기가 나옵니다. 뭐냐, 분쇄기가 지금 있는데 3세대까지 분쇄를 해서 음식물이 일단 남아요. 남기는 커피가루처럼 아무리 잘 갈아도. 그거를 이제 미생물 이용해서 그것마저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에드바이오텍이 글로벌 가전 1위 기업, 국내 대표 렌탈 기업, 자, 누군지는 예상이 됩니다만 음식물 처리 미생물제 독점 공급 전망으로 상한가를 갔다. 겨울이 오기 전에 4세대 음식물 처리기가 대세가 되기 전에 에드바이오텍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화장품주의 두 형님이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를 하면서 그리고 뭐 지금 모기지 금리 인하에다가 기준금리에 사실 해당되는 대출 우대금리에 뭐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금리나 뭐 각가지 금리는 모두 다 인하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으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랑은 틀리죠. 미국은 한동안 경제가 성장한 다음에 고점에서 금리 인하한 거고 지금 이 중국은 금리 인하를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가 특히나 그동안 움직이던 중소형 화장품주가 아니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위주로 움직였다. 그리고 코스메카, 한국콜마, 뭐 한국호텔신라 이런 것들도 움직였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 오늘 시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